공기 또 군기 잡아? 공이 이건 군기를 군인이 안 잡아 보통은. 거기 있는 직원분들이 대부분 담당하더라고. 비도 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바나나 톤에도 나오지 않은 이야기긴 한데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번에 해드릴 이야기는 바나나 톤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조금 더 설렐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처럼 비 오는 날에 이런 썰을 푸는 게 좀 재격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썰을 푸게 됐습니다. 아, 참고로 지금 내리는 빗소리는 제가 임의로 유튜브에서 튼 거고요. 오늘 날씨는 맑습니다. 네, 그냥 기분이 썰 푸는 분위기 잡기 위해서 비 오는 거라고 하니까 이날은 비가 온 거라고 써주세요. 고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그 친구가 특정이 돼서 좀 민망할 수 있으니 고등학교 때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방이 들어왔네요. 잠시만요. 오 씨발 존나 커. 오 씨발. 안녕하세요. 오 씨발. 오 씨발. 오 씨발. 오 씨발. 오 씨발. 오 엄청나요. 오 엄청나요. 때는 고등학교 때 있던 일이었습니다. 형 의정의 나방. 빗소리 좀 더 줄여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좀 아찔한 것 같아요.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저랑 같은 반이었던 그 친구는 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제이라는 소녀는 굉장히 남자들이 보기에 그 약간 동글동글하니 귀여운 스타일의 소녀였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는 저에 대한 자존감도 그렇게 높은 때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 친구들끼리는 굉장히 재미있는 친구로 활발하고 활달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으나 이성에게는 그렇게 숙맥이었던 거죠. 내가 고등학교 통틀어서 지금 나한테 남아있는 이성 친구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친구라도 그나마 연락이 됐던 게 걔가 뿅뿅이 원래 주인이에요. 집인 본가 모양. 이제 제 만화에서 나왔듯 이 제이양을 좋아하기 전에 A양이라는 여학우를 한번 좋아한 적이 있어요. 이건 제 만화에 나옵니다. 바나톤지. 사실 A양은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말을 한번 잘못 꺼내면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게 반에서 이제 좀 오지랖이 좀 있는 친구가 김오지랖군이 있었어. 김오지랖군이 나와가지고 태환아 너 반에 좋아하는 여자애 없냐? 그래가지고 A양이 좀 이쁜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김오지랖군이 다음날 대뜸 A양한테 갔어. 야! 너 내일부터 태환이랑 밥 먹어. 너 내일 태환이랑 대뜸 미쳤죠. 이 지랄 해가지고 그 새끼 때문에 더 어색해지고 심지어 이제 또 김욕설군이 나타나가지고 혜원아 여자랑 대화를 할 때는 말을 편하게 해야 돼. 어떻게? 이 말을 넌 지금 너무 조심스럽잖아. 너 A양하고 대화 걸렸어. 그냥 집 가는 방향이 같아가지고 날씨 그런 거 물어본 정도는 있는 것 같아. 봐봐 어렵잖아. 가서 문자를 해. 아 오늘 수업 못 갔네. 키키 씨바 이렇게 보내. 그렇게 보내라고? 그래 씨바 이런 말을 해서 대화가 편해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막 이런 뭐 미친놈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좀 번외적인 이야기인데 그 1년 뒤에 A양과 김욕설군이 사귀게 됩니다. 어? 아무튼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친구가 진짜 욕으로 꼬셨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겠어요. 궁금하신 분은 바나나툰 가서 보세요. 바나나툰에 그 사랑 관련된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난 원치 않는 엔텔을 겪긴 했지만 뭐 어쨌든 그거는 엔텔이라고 할 수도 없지.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A양을 좋아했었어요. 그 A양이 친한 친구가 바로 J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이양은 그때 당시에 제가 A양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엄청 도와줬었어요. 그래서 제이양하고 오히려 더 친해졌었어요. 좀. 그리고 나중에 A양하고 잘 안 됐어. 그래서 결과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이양은 그 후로도 저랑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진짜 고등학교 때 설렐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있잖아. 내가 게임하고 있으면 옆에 쓱 앉아가지고 무슨 게임해? 하면서 거의 20분 동안 계속 이렇게 보고만 있어. 그게 재밌어? 어? 아니 그냥 내가 이렇게 만화 그렸으면 무슨 만화 그려? 그래서 어? 아 이거 그냥 그때 당시에는 뭘 그리고 있었냐면 반 친구들 이름을 따서 학원 폭력물 그리고 있었어. 너 순정 만화 같은 것도 한번 그려봐봐. 그거 되게 재밌겠다. 너 그림도 되게 좋거든. 말해서 어? 그래? 아 난 순정 만화 같은 거 잘 안 그려. 아니야 근데 너 진짜 그림 잘 그린다. 나도 그려볼 수 있어. 그래서 어? 그뭐 지금 당장은 좀 그렇고 사진 같은 거 주면은 그래? 하면서 그걸 또 한 차도 내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어. 예뻤어요. 내 추억 속에서 미화가 된 걸 수도 있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일반인보다 되게 이쁜 분들 많이 만나고 다녔잖아요. 뭐 페북스타부터 연예인부터 엄청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내가 나름 이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제이양은 이뻤습니다. 학교에서 인기가 있는 여학생이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막 물어보고 해서 오자마자 맨날 사귀게 인사해주고 혜원아! 혜원아 뭐해? 어디 오늘 집에 가? 뭔가 물어봐주고 난 순간에 대답도 제대로 어? 어? 어 아니 그냥 어 뭐 이런 식이었지 나는. 숙맥이 나한테
J양은 너무 센세이션이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A양하고 잘 안 됐다는 상실감에 슬펐었는데 그 상실감이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올 즈음에는 J양이 내 옆에서 계속 있어줬던 거죠. 그런 사근사근함과 뭔가 나한테 제고 관심을 가져주고 대화를 해준다는 그 자체가 마음속에 봄의 초입기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야. 나무 풀이 피기 시작한 거야. 막 꽃이 막 마음속에 막. 그리고 나는 A양 같은 사단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 씨발 김 오지랖꾼 김 욕설군 때문에 씨발 망했던 그 가슴 슬픈 사랑 얘기를 또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J양을 좋아한다는 거는 딱 한 명, 그 제 여사친은 S양이라고 할게요. S양 걔한테 얘기를 했었어. 이게 놀랍게도 A양과 S양과 J양 이 셋이 단짝이었거든. 그래서 S양은 나를 늘 도와주는 사람이었어. 물론 나도 S양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S양의 남자친구가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 S양이 고생이 많았어. 왜냐면은 그 S양의 남자친구가 김오지락군이었거든. 이게 뭐 중요한 인물 관계도 아니니까 그냥 나한테는 S라는 여사친이 있었고 S여사친이 내가 이제 J양을 좋아하는 거를 이제 도와주고 있던 거 그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근데 J양은 마음을 모르겠다. 모든 사람한테도 그렇게 친절하니? S양이 근데 J양은 내가 친구라서 아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친근하게 구는 애는 아니야. 은근히 낯도 가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한테 편하게 되고 있는 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가장 친한 친구의 얘기를 들었던 거지. 그래? 근데 나는 마음이 용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혼자서 그 달짝지근한 그 감정을 한 반년 이상 가지고 있던 거야. 왜냐면은 나는 애초에 여자랑 대화를 해본 적도 거의 없을 뿐더러 A양이라는 고백한 적은 없지만 이미 사랑의 실패라는 걸 겪은 진짜 쑥맥진다였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해. 게다가 J양은 내가 말했잖아. J양은 학교 내에서도 남자애들이 야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냐 이렇게 했을 때 이름이 꼭 한 번씩은 나오는 나이였어. 난 내가 순정만화 주인공이 된 느낌일 수밖에 없었어. 왜냐? 그게 라이트놈의 제목이야. 학교에서 찐따인 내가 학교 퀸카인 그녀와 썸? 응?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J양이 혹시라도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고 감정을 느꼈던 그 이유 중 하나가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무조건 걔한테 걸었어. 이 소년의 마음에 물이 집어지기 시작한 거야. 근데 결정적인 거는 그해 겨울에 일어납니다. 그해 겨울. 응? 혜원아! 크리스마스인데 뭐해? 키키. 아, 나 그냥 뭐 메이플 하고 있었어. 그래? 잠깐 나올래? 왜 어디로? 어디로 나와? 지금 눈 많이 와. 그 순간 옷장을 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무난하며 가장 담백하고 아름다웠던 그나마 괜찮은 옷을 골라서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학생들이 많이 놀러가는 먹자골 먹으러 버스 타고 우리 버스 안에서 심장 소리가 내 귀로 들렸어. 들리면서 말했어. 만약에 고백할 타이밍이 주어진다면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건가? 내가 놓치면 내가 너무 그게 없어 보이는 건가? 근데 혹시나 나한테 안 좋아하는 거면 어떡하지? 그냥 근데 그동안 나한테 잘해줬던 거는? 크리스마스 때 나를 왜 불렀는데 그러면? 아니야 그래도 뭔가 조심해야 돼 하면서 혼자 머릿속에서 막 마음이라는 공을 가지고 될 거야 안 될 거야의 배드민턴을 미친 듯이 한 거야. 랠리였어. 머릿속에서 승부가 나 존나 랠리야. 테니스의 왕자들이었어. 서로 주고받은 공이 막 진짜 수만 번쯤 됐을 즈음에 버스가 멈췄어. 내렸는데 캐롤이 들리고 산타 막 구세군 소리 막 사람들 웃는 소리 행복한 소리 그 아름다운 풍경이 싹 보이면서 심장이 팍! 이거 오늘 뭔가 날이구나. 아 찐따틀 여자가 말 걸면 자기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근데 난 이걸 조심하기 위해서 수십 번 나 스스로에게 꼬리를 물었어. 제이양이 나를? 제이양이 나를? 제이양이 나를? 근데 결정적으로 내가 고백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크리스마스에 나를 불렀어. 가장 피크 시간대인 6-7시에. 그래서 갔어. 노래방에 혼자 있는 거야. 혜원아 나 수 노래방 4-5실에 있어. 혜원아 어서 와. 그래서 그날따라 그렇게 기뻐 보이더라고. 제이양이 되게 쭈뼛거리며 난 노래방을 자주 가던 탭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자랑 단둘이 노래방 간 게 처음이었어요. 너 지금 들어가. 아이 씨발 꺼져 씨발. 새끼가 어디서 씨발 내 아름다운 추억을 마음으로 만들라고. 아무튼 그때 제가 불렀던 노래는 지금 여러분이 보면은 되게 오그라들 수 있지만은
저는 되게 조심스럽게 그녀가 좋아할 수 있는 노래를 불렀어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의 싸이 배경음을 내가 한번 들었거든요. 이 친구가 어떤 노래를 좋아한다는 건 한 곡, 그거 딱 한 곡 하려고 가사를 외웠을 거야. 그게 성시경의 연연이란 곡이었습니다. 저기요. 시간 끝나서 방청소하러 왔는데 닥쳐봐 씨발. 연연을 내가 부르려고 할 때 제이 양이 먼저 노래를 불렀어. 제이 양은 목소리 되게 좋아가지고 노래도 되게 잘 불렀어. 근데 한 곡을 부르고 나더니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숨이 차잖아. 근데 혜원아 이게 막 갑자기 불러가지고 당황스러웠지. 그래서 아니야 나도 뭐 딱히 뭐 약속도 없어 해가지고 나와서 봤어. 그냥 눈도 오고 그래서 좋았어. 혜원아 근데 너한테 상담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뭔데? 너도 나 A양한테 도와줬으니까 나도 도와줄 수 있지. 나 너네 반에 좋아하는 남자 있다? A군? 아니야. B군? 아니야. C군? 아니야. D군? 아니야. 욕설군? 아니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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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 심혈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어. 반에 남자애가 막 20명 있다고 하면은 10명이 넘어갈 동안 아무도 아니었고 5명이 남을 때까지 아무도 아니었고 4명, 3명 그때까지 다 아니라고 했어. 그리고 이었고 나랑 H군 딱 나왔어. H군? 제이 양이. 아니야. 그때 막 심장이 뭐지 잠깐만 내가 놓친 사람 있는데 놓친 사람 아니 잠깐만 혹시라도 이 친구가 뭔가 그 동성 연애에 대한 그게 있어가지고 나한테 상담을 하려는 건가? 아 아닌가 막 혼자서 막 거울 막 엄청 막 저기 막 뇌 회전 막 머릿속에서 치팍팍팍팍 막 터지면서 막어 눈앞에 막 흐려져. 뭐라 그러지? 그래서 말 되게 이상하게 한다 나. 노래하자 하면서 또 노래 하나 해. 막 혼자 막 당황해가지고 난 너 노래가 들리지 않았어. 뭐야 나를?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이쯤 되니까 이게 확실시가 되니까 오히려 부정을 하게. 내가 이제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라는 후보가 딱 나왔잖아. 근데 그거를 유일하게 부정한 게 나 스스로였던 거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잠깐만 아니 아무 생각도 아니잖아. 제이 양이야. 제이 양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일하게 나 혼자만 그냥 행복한 거야. 왜냐면은 이 상황에서 아니라고 하는 게 유일하게 나밖에 없었어. 모든 상황과 저항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이제 내가 노래 부를 시기가 됐어요. 그때 제가 불렀던 게 이제 성시경의 연연. 이 영상은 글로벌 넘버원 라이브 플랫폼 비고 라이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어요. 언제 어느 곳이든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 비고 라이브는 전세계 200개국 3억 유저와 함께 즐기는 글로벌 라이브 방송 플랫폼이에요. 하루의 틈을 웃으며 힐링하고 싶다면 지금 애플 구글 스토어 비고 라이브 다운 받으세요. 아무튼.